짜잘란 비행기 사랑에 빠져 내가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 해 오 그래 자 그럼 해봐 뭐하러 쓴 거야 봐봐 그러면 나를 따라 해봐 시 쓰는 거야 시가 이상해 막 쓴다고 시가 되는 거 아니야 짜랑짜랑 비행기 근데 비행기라는 말에 짜랑짜랑이 어울릴까? 저기 다른 문장이 나오잖아 사랑에 빠졌네 내가 과연 몇 점일까요? 잠깐만요 어? 난 냉정해 8점입니다! 몇 점 만점에?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8점이? 예리야! 예리야! 8점 받았어! 100점 만점에 8점! 축하해 8점 너 불합격이야! 왜 눈을 굴려? 생각하는 거야 왜 뒤집을까? 어디 혼을 얹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 지진이란 이유는 지진 바다 땅 아래 땅 지구 표면 내부에서 에너지 충돌 때문에 땅 에너지 충돌 때문에 땅이 갈라지는 현상 그것을 지진 지진이라고 해? 틀려도 돼 너 생각 말하는 거 아 그래서 엄마는 너무 그때 나는 엄마 놀랬잖아 테리가 언니 나 과학자가 될 거야 근데 과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잖아 근데 너가 뭐라고 했지? 스스로 정답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감동했잖아 뭐라고? 근데 진짜 정답을... 과학자가 되는 첫 걸음은 자신한테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아 그래?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자신한테 질문을 한번 물어보는 거야 호기심 많아야 되구나 우주가 생기 어떻게 생겼을까? 처음에는 완전 다 꿈했는데 어디에 어떤 거에 의해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났어 그것 때문에 주위에 별들이 생기게 됐고 우주가 생기게 된 거야 그래? 그러면 무지개는 어디 뜰까? 너무 쉽죠? 쉽다고? 무지개는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서 햇빛이 있잖아 그러면 그게 봐봐 자외선이랑 물이랑 합쳐져서 색깔이 있게 되는 거야 아 그래? 오로라는 어떻게 생겨? 오로라 나도 그거 잘 몰라 너 다 알 것 같아 그러면 아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막 멍해지잖아 왜 그런 거야? 우주에 점점 가까워지고 공기가 점점 사라지네 그래? 높이 올라갔을 때 공기가 점점 없어지잖아 저는 이만 은퇴하겠습니다